오늘은 금북정맥 10차 구간으로 이곳 나분들 고개 전일 파산했던 장소고요. 저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방면으로 해서 들머리를 잡고 가야산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에 숙소가 하나 보여서 여기에서 예정을 풀려고 했는데 오늘 닫은 관계로 약 2km 떨어진 곳에 휴식을 취하고 오늘 사냥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 앞에 산장 모텔이라고 있는데 저기는 현재 해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도 흐려지고 비가 시작되면서 아침이 열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흐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숲길로 들어서는 등록 구분이 제대로 됐지 좀 의아스럽긴 한데요. 일단 여기에서 등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초입부에서 진행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진행 방향도 마찬가지 숲이 자풀로 무성합니다. 일단은 등산로가 확인이 되는 데까지는 이렇게 우거진 숲속을 통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모양인데 가시덤불 그리고 그물망이 경계를 이루고 뚫고 나왔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쪽이 금북정맥 등산로로 이용되었던 길인 것 같고요. 산속으로 들어오면서 보면 길의 부분이 명확해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드는 아니 흔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은편 덕승산 모습이 보이고요. 나뭇가지 사이로 이렇게 아래쪽은 구름에 깔려서 보기 좋은데 경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1.3km 정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봉우리 올라서 바라본 영봉산 정상 쪽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덕승산이 나무에 가려서 위치해 있고요. 이쪽이 제가 올라온 길입니다. 첫 번째 봉우리의 이름은 없고요. 무명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그널만 잔뜩 있네요. 첫째 봉우리 시그널이 좌측으로 꺾여 있는데 저는 예전 정맥길을 따라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그널과는 반대편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조금 진행하면 이런 주망터가 나옵니다. 아마도 저쪽이 외산길인 것 같고요. 해안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저 뒤편에 자리한 곳이 가야산입니다. 저까지 가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 이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뒷산을 지나 두 번째 지금 뒷산을 왔는데요. 이곳이 높이로 보나 위치적으로 뒷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가야산 정상은 시원스럽게 보여지는데요. 서산의 바닷가 풍경과 이곳은 예전에 헬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숭산 위쪽으로 대무리가 있고요. 일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산을 내려와 정면에 보이는 덕숭산 그 아래 운모가 기가 막힙니다. 이쪽은 가야산 쪽이면 서산 바닷가 쪽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들이 시원스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알바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아래 독고개에서 다시 원정휴게 있고요. 현재 덕숭산의 모습과 그 뒤편으로 이어진 백월산 등이 보입니다. 알바한 구간까지 모두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올라온 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정맥 진행 길이었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뒷산을 내려와서 정보의 위치 잡았습니다.
피고 오게. 저 이쪽이 삼원보인 것 같습니다. 영봉산은 어떻게 작년에 뒷산입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북극의 쪽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원천 회귀해서 지금 쪽으로 내려왔고 밑에 성지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정상인게 정면에 해산정상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이는 정도 같고 아치게 들어오고 이쪽이 북풍산 그리고 이쪽 방면이 연봉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연봉산에는 저 멀리 아득하게 산 뒤에 숨었고요. 이런 아래 에서 출발해서 뒷산 붙어서 지금 이렇게 노선을 타고 올라왔으며 갈 산은 이 뒷부분으로 있습니다. 현재 7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2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산 정상 직전이며 정면에 보이는 곳이 작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월산 등이 있으며 이쪽은 제가 올라온 가야 산맥 산맥입니다. 서해안쪽 서산 바닷가 쪽이니 영봉산 쪽 방향이고요. 다시 여기서 가야산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쪽 승문봉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제가 왼쪽으로 도는 바람에 도로 쪽으로 해서 이동을 했고요. TBS 중계차 TBS 이렇게 해서 가야산 정상 서기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뒤편으로 해서 용산을 넘어왔고요. 원래 이쪽으로 해서 우측면을 탔어야 되는데 계속 왼쪽 현재 위치에서 왼쪽 진해방향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차량 도로로 내려와서 우회해서 마치겠습니다. 가성 정상이고요. 정상에서 승문봉 쪽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가용봉 중앙가야 우뒷산 그리고 지나온 용산 이고요. 저 앞쪽에 승문봉 정상 있습니다. 성문봉을 내려와서 일락산을 향하는 길인데요. 이 길은 예전에도 한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맥기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이 길을 가고 현재 11km. 현재 사이코게 도착해서 잠시 쉬었습니다. 사이코게에서 일락산 방향으로 진행을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12km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 5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일락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봉의 모습이고요. 우측으로 흥문봉이 있는데 점점 좀 가려서 안 보입니다. 진행 방향 일락산 정상이 400m 남았고요. 마지막 일락산을 끝으로 19간을 종료하면서 하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락산 정상부 모습이고요. 네, 여기서 하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에서 쉬고 싶은 마음은 들 것 같은데 고민이 되네요. 지난번에도 일락산 방향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북정맥길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도를 잘못 판독해서 금북정맥은 일락사 공항에서 계신다 보건사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반 정도 왔습니다. 네, 개심사 갈림길 나왔고요. 전망대 다녀왔고 보건사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지도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상황산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금북정맥은 제가 온 계심사 입구 쪽하고
오른쪽에 보은사지 쪽이 아닌 뒤편 저 길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흥봉 정상 직전 오르막길이고요. 50여 미터 올라가면 정상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중에 마지막 인천지이기도 한데요. 현재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길은 문수사 가는 길 쪽이 아닌 직진해서 이동해야 금북정면 길입니다. 입장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뭐 대관령급인데 이렇게 돌아가서 안보여서 옥장 안으로 지금 들어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km를 이동하였으며 10시간 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21km를 이동하였으며 10시간 1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착지가 다 돼갑니다. 현재 22km를 이동하였으며 10시간 1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가로꼬개에서 산행을 마칠 예정이고요. 다음 또 일정이 잡혀지면 11차 금북정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km